지금처럼 승모근 타겟의 바벨로 한정으로는 승모근이 다 늘어날 수 있게 쭉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체스트업 하시면서 당기십니다. 견갑 내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머신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머신. 너무 길다. 뭐 편집 될까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후면 허벅근 운동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리버스 플라이 때 또 역시나 허리가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어깨가 또 뜨지 않게 붙일 때 떠 있지 않게 눌러주십시오. 90도 이하의 각도에서 더 강하게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견갑의 개입이 크지 않게 이거를 최대한 함축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구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등 운동 영상입니다. 등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21년도 11월인가요? 11월 그쯤부터 제가 김도겸 코치한테 코칭 의뢰를 맡겨가지고 여러가지 운동에 대한 수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당기기 운동을 광배근과 승모근으로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나누어서 훈련하기 시작했고요. 구분을 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승모근과 광배근 둘 다 조금씩 감도가 나아지고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도 높아지고 실제로 근비대도 좀 많이 일어나면서 비록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한동안 부스터를 좀 멀리 썼습니다. 위장장애 때문에 좀 많이 편안해지기도 해서 오늘 오랜만에 EAA 에너지 제로 그리고 베타 알라닌 조합으로 먹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운동을 두 가지로 등 운동을 나눕니다. 하루는 승모근 위주로 운동을 했다면 이틀 뒤에는 광배근 위주로 이제 운동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루틴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계속 이틀 내지는 3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등 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승모근을 위주로 쓰는 루틴 같은 경우는 슈러그 동작 그리고 바벨 로우도 있고요. 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가 하체 운동에 더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서도 승모근에 대한 운동도 충분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승모근 운동이 됩니다. 또 이제 랫풀다운도 승모근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승모근과 대원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랫풀다운 이름 자체가 레티시머스 도시 광배근 운동 아니냐라고 이제 화를 내실 텐데 이름은 그렇긴 한데 이 와이드 그립 랫풀다운을 하면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또는 체형적인 이점으로 말미암아 광배근 운동이 충분히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와이드 그립으로 하면 여기 팔꿈치를 몸통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광배근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배근 입장에서는 팔이 앞으로 전인될 듯이 쭉 올라가서 끝까지 180도까지 쭉 올라갔을 때가 가장 늘어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대로 와서 견갑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그대로 와서 팔꿈치가 몸통에 최대한 붙어질 만큼 왔을 때가 완전히 수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끝까지 더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광배근의 텐션이 풀리게 돼 있어요. 랫풀다운은 만약에 이렇게 각도로 한다면 광배근 운동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승모근이 오히려 하부 승모근을 더 운동시키기가 좋은 각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와이드 그립 랫풀다운의 경우에는 하부 승모근과 대원근 운동이라고 포함시키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광배근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활성이 안 된다. 광배근 고립 훈련은 아니다. 그래서 랫풀다운은 승모근 운동으로 조금 더 어퍼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승모근에 또 운동을 잘 시킬 수 있는 게 리어델트 플라이 또는 덤벨 벤트오버 플라이라든가 리버스 플라이 그리고 시티드 로우를 팔꿈치가 몸통에 붙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느낌으로 충분히 45도 이상 벌어지는 느낌으로 로우를 당기시는 것도 이 과정에서 그리고 체스트업을 충분히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충분히 들면서 팔꿈치가 몸통보다 뒤로 많이 나가게끔 당기시면 어퍼백 승모근에 좋은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로우를 하면서 가슴을 들지 않고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붙일 듯이 당기신다면 이 자체만으로 광배근의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광배근 운동이 될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라 광배근은 이렇게 되겠죠. 견갑이 모이거나 견갑을 쪼우듯이 당기는 게 아니라 견갑의 움직임과 별개로 그대로 팔꿈치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조금 더 120도까지 상완이랑 몸통 각도가 120도까지도 올라간다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쭉 와주고 여기 충분히 전인이 되기 때문에 광배근 지금 늘어난 게 보이죠? 다시 팔꿈치를 붙일 듯이 이렇게 당기는 게 수축감은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광배근 텐션은 저항이 걸린 채로 텐션을 잡고 있기는 어려워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비대를 위해서 운동을 하실 때에는 저항이 그 해당 근육에 걸려져 있는 채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축하고 늘려주고 이런 거는 그냥 허공에다가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극이 와요. 근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비대로 연결이 잘 안 되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당기는 거 역시도 똑같아요. 광배근이 충분히 힘이 들어간 상태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저항이 걸려있기가 어려운 세팅이 되어 있다면 광배근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랫풀다운의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우를 통해서 바벨 로우를 한다고 치면은 뭐 광배근 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벨 로우는 아까 말했듯이 승모근 운동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견갑을 좀 모아주시고요. 다른 로우를 통해서 광배근 운동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승모근 위주로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제 약점도 승모근이에요. 너무 길다. 뭐 편집 될까 이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충분히 승모근 운동 됩니다. 물론 하체를 제일 많이 씁니다만 햄스트링과 둔근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모근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데드리프트 할 때도 체스트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경험상 체스트업을 하려고 할 때가 확실히 중앙 승모근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려고 하는 승모근에 대한 텐션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운지드 백을 하면은 승모근 운동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찌됐든 무게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모근에는 이미 힘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길이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신다면 근비대적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신에 다 일어난 상태에서 견갑을 접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저항이 걸리고 있는데 견갑을 접는 거는 그 저항을 이용하는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비대로 크게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동이 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효과가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뒤로 굳이 이렇게 모으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모으려고 하셔도 돼요. 다만 실제적으로 모으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 모으려고 하는 듯한 긴장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승모근의 운동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갈 때 그 긴장으로 말미암아 그 저항을 좀 더 버텨주려는 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충분히 운동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승모근만 설명드리면 좀 아쉽고 이 편을 나누자니 그래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오늘 하나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승모근 운동 루틴 그냥 한 세트만 하면서 보여줄게요. 뭐 저는 운동 뭐 제대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데드리프트로 시작해서 중앙 승모근을 타겟할 수 있는 로우, 그리고 랫풀다운. 풀다운인데 이 견갑이 내전이 기능이 들어가는 와이드 풀다운이나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견갑 내전이 돼야 되는 그런 풀다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플라이. 이렇게 하면 승모근 위주의 루틴이 될 거고, 또 이어서 바로 광배근 위주의 또 루틴을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미리 설명드리면 광배근은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180도에서 이렇게 0도까지 딱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저항을 딱 일정하게 걸어가지고 중량을 무겁게 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있어요? 풀오버라는 동작 있잖아요. 풀오버가 그나마 이제 그거랑 유사하죠. 근데 풀오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량을 다루기가 좀 어렵죠. 어깨가 불편해진다든가 이러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광배근의 이 단독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운동들입니다. 근데 저항을 세게 만들어주기가 어렵다 보니 또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수행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가슴을 이렇게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렇게 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중량을 들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훈련하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나 더 낮은 상태에서 0도까지 더 많은 중량을 꽂고, 바벨로우 같은 경우가 H로우라고 그러죠? 이 정도 각도에 45도 정도에서 그 이하 각도에서 몸통에 붙이는 각도까지 0도까지 당기는 대표적인 로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에 있는 머신으로만 120도 정도 이상에서 0도까지는 뭐 되려나 모르겠지만 당겨주는 싱글암 로우와 90도 정도 상에서 0도까지 당겨주는 로우, 이 두 가지와 그리고 풀 오버 동작, 120도에서 0도까지 다시 당겨줄 수 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풀 다운, 로우, 풀 오버, 이 세 가지로 광배근을 한번 루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승모근 운동을 위해서 데드리프트, 중앙 승모근 타겟팅하는 견갑 로우, 그리고 와이드 그립 랫풀다운, 그리고 리버스 플라이, 광배근 타겟은 풀다운, 근데 외회전이 좀 돼 있는 견갑을 모으지 않는 풀다운, 그리고
견갑을 모으지 않는 로우, 그리고 풀오버 동작. 이 세 가지 광배근 타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함축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로우입니다. 중앙 승모근과 광배근 골고루 쓸 겁니다만 중앙 승모근에 타겟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와 중앙 승모근. 근데 상부 승모근이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좋죠. 여기서도 좀 좁게 잡으시면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는 동작이 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배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린 지금 승모근을 타겟팅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넓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팔꿈치가 몸통보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뒤로 올 수 있게. 그래서 견갑을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여야 되는데 견갑에만 움직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팔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몸통보다 뒤로 갈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어려워요, 사실. 저 바벨로 잘 못합니다. 설명은 잘했는데 제가 실제로 잘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광배 타겟이 아닙니다. 광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중앙 승모근이 좀 더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승모근 타겟의 바벨로우 한정으로는 가슴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허리를 많이 신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 중립에 가슴을 많이 드는 느낌으로 유지하시면 승모근 타겟이 더 수월할 겁니다. 허리를 많이 신전하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고관절이 잘 쓰여야 됩니다. 만약에 바벨로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나 티바 로우 머신에서 허리를 좀 보호받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부 타겟팅이 정확하게 되려면 조금 넓은 그립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 그래야지 팔꿈치가 몸통보다 벌어질 수 있다고 했죠? 좁은 그립으로 하시게 되면 팔꿈치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광배 타겟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돌아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립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가장 좋은 움직임이 나요. 근데 이제 돌아가지 않지만 해볼게요. 와이드 그립에서 승모근이 다 늘어날 수 있게 쭉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체스트업 하시면서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승모근 타겟 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덤벨 슈러그입니다. 사실 머신으로 하셔도 되고 바벨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부 승모근이 운동이 돼야겠죠? 너무 뒤로 모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앞서 말했듯이 뭐 이것도 김도겸 코치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저도 고친 부분인데 랫풀다운을 광배근 운동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하부 승모근과 대원근 운동으로 접근을 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거고요. 하부 승모근이 작동을 하려면 체스트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슴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슴을 들고 팔이 뒷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보통 광배 타겟팅 한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너무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듯이 풀다운을 자꾸 하려고 의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깨도 불편하고 중량 다루기도 어려웠는데 차라리 광배근보다 하부 승모근과 대원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기니까 즉 상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기니까 좀 더 편안해졌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의도한 대로 좀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드 그립 풀다운은 호환 운동으로 견갑 내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머신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머신. 대원근과 하부 승모근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덤벨로 벤트오버 그 플라이를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머신을 쓰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후면 삼각근 운동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체스트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공통점 이제 아시겠죠? 그냥 승모근 타겟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체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골반은 항상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골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립이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아, 체스트업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승모근 마지막. 이걸 하루에 광배근 승모근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승모근 데이입니다. 오늘 승모근 데이라고 치고 벤트오버 덤벨 리버스 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플라이 해주면 됩니다. 아우씨. 리버스 플라이 때 또 역시나 허리가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여기 로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상태에서 체스트 충분히 들어주면서 가슴 들면서 이런 식으로 광배근 타겟입니다. 광배근 계속 중복으로 설명드리지만 팔이 위에서 아래로 견관절을 친전하는 동작에서 광배근 수축을 이끌어내라. 늑골에다가 꽉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또 뜨지 않게, 붙일 때 떠있지 않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동작이 되거든요. 풀다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여기서 가슴을 너무 이렇게 허리랑 가슴을 너무 들어서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두시고 그대로 팔꿈치를 붙일 듯이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머신 자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씩 하면 좋은 편이에요. 이 너틸러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제 플레이트 로디드 머신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하기 좋은 머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록 핀로드지만 유사한 궤적을 가져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한 손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앉으셔서 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이 역시도 도겸 코치의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측면을 봐요. 이거 사실 잡기술입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나 기초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예 하지 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내 손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마 가운데 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주기. 다시 올라가주고 붙여주기. 그러면 충분히 늘려준 상태에서 당길 때 끝까지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붙여주면 더 좋지만 늘릴 때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로우 갔다가 합니다. 풀다운은 어쨌든 120도 또는 그 이상의 각도에서 당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 그거보다 더 낮은 각도에서 당겨주십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범위마다 90도 이하의 각도에서 더 강하게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또는 시티드 로우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가슴을 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팔꿈치를 갖고 오십시오. 어떤 광배근 운동이 오늘 왜 사실 승모근 타겟 루틴하고 끝날 날인데 영상 찍느라 이제 예정이 없던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치네요. 텐션이 초반보다 좀 내려갔죠. 예, 네, 끝까지 짜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아, 이거는 프로버 같은 경우는 머신이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이 많이 없죠, 그죠? 다행히 여기는 있어요. 예, 네. 억울하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덤벨 프로버라든가 아니면은 케이블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각도에서 견갑의 개입이 크지 않게
그대로 그냥 팔을 몸통에 붙일 듯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그대로 광배근과 대원근의 기능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 저희가 빠르게 보여드리느라 원래 당초에는 풀 세트를 다 하려고 했지만 그냥 촬영용이라서 한 세트씩만 했거든요. 근데도 광배근은 충분히 펌핑이 다 됐습니다. 움직임 자체에 집중이 됐고 그렇다고 중량을 가볍게 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배근 타겟할 때는 지금처럼 상단에서 중단, 중하단으로 당기는 동작, 중단에서 하단으로 당기는 동작, 상에서 하단으로 당기는 동작,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등 운동 설명하면서 운동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등 보완의 실마리를 오늘 영상 통해서 찾으셨나요? 부디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주변의 도움으로 등 보완의 실마리를 열심히 파밍 중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또는 잘못 오해로 알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이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더 이상 저는 구독하지 않을 겁니다. 구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한 개츠비의 더 이상 고독해지고 싶지 않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